앞서 연세대 벌키에노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. 오늘의 수훈 선수 김수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우승하셨어요.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 뭐 이런 무제한부가 처음 열렸다고 저는 들었는데 처음 열린 대회에서 볼케이노가 하나가 돼서 우승했다는 게 정말 기쁘고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오늘을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승과 함께 상금도 타게 되었는데요. 상금이 꽤나 많다고 들었습니다.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? 그 상금이 아디다스 상품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제 끝나고 받고 바로 매장을 가서 농구화를 하나 살 생각입니다, 같이. 네. 네, 의미 있는 곳에서 샀으면 좋겠고요. 네. 내년에 혹시 또 열린다면 출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이런 무제한부 대회가 있는 종종 계속 나올 것 같고요. 뭐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끝으로 함께 수고해준 선수들께 오늘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. 뭐 2주간 걸쳐서 이렇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같이 나와서 뛰어주느라 고생들 많았고 고생한 만큼 이렇게 나중에 큰 보람이 있으니까 이제 뭐 별다른 말 할 게 없네요. 그냥 수고했다는 말만 하고 싶네요. 네, 네,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볼케이노 김수빈 선수 만나봤습니다.